경기도 의회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화폐 지속 추진 계획, 대중교통 대란 대처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의회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선 도정 전반에 관한 질의와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도정 질의에 나선 황대호 의원은 지역 화폐 지속 추진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삭감됐습니다. 전액삭감을 인해서 경기도에도 약 대략 4천억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데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 입장을 개진하고 또 국회의원분들과도 같이 의논해서 다시 지역화폐 예산과 비목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지 않거나 또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있을 때 플랜 B도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으면서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중공영제 실시 계획 등 31개 시군의 교통대란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민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살인적인 격일 근무로 격일제 근무를 하루 17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고 급여는 또 서울과 인천에 비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들의 건강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도 위협되고 있다고 봅니다. 준공영제에 관해서 지사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준공영제는 지금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간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2026년까지 800 노선 중에서 한 200개 노선 정도는 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사분들의 임금이 서울, 인천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만은 로드맵을 가지고 2026년까지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GTX 공약에 대한 협력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 24시간 공공 어린이 심야병원 운영 등 교통과 민생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청 구청사 및 도지사 공관의 활용과 지역 상생을 위한 재원 등 도정 전반에 관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문제점은 첫째, 버스 이용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필수 공익 노선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버스 업체의 구조적인 경영 문제 해결을 통한 경영 합리화 방안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없는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가 위치한 지역은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어울러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셋째, 도지사 공간이 계속해서 도민들께 문화예술의 향연과 도민의 소통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기도의회는 2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도 도정질의를 이어가며 다음 회기는 11월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